일어났어? 생각보다 근데 대화는 좀 건조하네요. 조심해. 그 뜨거워요. 요즘에 너무 잘 뛰어. 도와줄까? 그냥 쓱 나타나시는 분이라니까요. 이야, 보디가드 음악이 나옵니다. 그냥 즐거우신가 봐요. 도움이 된다는 거. 계란찜 빼주는 남편. 너의 손은 내가 사수한다. 그치? 아이고. 토리. 토리, 왜 그래? 아유, 맨날 인형을 저렇게 사망시켜요. 어머! 해다리를 그냥! 인형이 사망했네. 얘가 관심 끌려고. 뭐지, 뭐지? 뭐 하시려나? 근데 이게 발의 열상이네, 열상. 발의 열상. 발의 열상. 이야. 진짜. 족구 전문이시니까. 발레 열상이네, 열상. 뭐 막 이식해야 돼, 뼈? 뼈 이식해야 돼. 그걸 받아쳐주셔. 토리, 몇 프로 들었어? 아, 뭐야? 수술? 저걸 직접 하신다고요? 아, 수술을 직도 하시네. 인형 수술 직도 하시네. 이야. 봉합 수술. 항상 수술은 직접 마무리까지 본인이 해주십니다. 낭만 닥터시네요. 네, 낭만 닥터. 네. 잘 한번 살려볼게. 자, 우리 박유정 선생님의 봉합 수술이 들어갑니다. 낭만 닥터 박유정 선생님. 저는요, 인생에서 의사 선생님이 바느질하는 거 처음 봐요. 근데 여기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졌네. 살려야 돼. 발열상. 자, 혈관 터지면 안 돼요. 지금 보호자분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털이? 살렸어요? 원숭이 다시 살아났다. 이야, 이거 봐. 잘했네. 잘했네. 저 한마디가 짚고 싶었던 거죠. 성공 됐어요. 살렸다. 새 생명. 큰 수술 했었어. 맛있겠다. 6번째 요리를 한 다섯 개가 다가 아니고 다 한 거 아니셨어요? 하나 들어가. 아침에 쌈싸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신랑이다. 다진 파를 넣고. 된장을 직접 만드네 또. 양념된장을. 고등에. 어머. 그래서 항상 삶아놓은 보리가 냉장고에 있어요. 와, 아침부터 이렇게 진수성찬을. 아침에 보리 된장까지. 이야. 그리고 쌈을 미리 이렇게 싸주세요. 보시면 거기에 올려줘요. 와. 그냥 들고만 가면 돼. 네. 되게 간단하죠, 의외로. 야, 이거 진짜 정성이다. 자, 어란. 어란? 어란? 어란까지. 제가 주위분들이 저런 식재료들 선물을 진짜 많이 해줘요. 제가 요리 좋아하는 걸 아니까. 자, 어란. 예술이지. 뭘 하셔도 진짜 대충 하지 않으세요. 이야. 꼼꼼하게 숙제 올린 거 봐요. 그러니까. 어란 하나에 깨 두 개씩 정확히 올렸어. 고등어는 뒤집지도 않았어요. 네.
왜요? 왜? 왜요? 그 일본 셰프님한테 배웠는데요. 네. 고등어를 뒤집지 않고 약한 불로 계속 켜두면은 굉장히 그 겉바 속촉이 되거든요. 네. 저렇게 요리하면 고등어에 이제 손이 안 가도 되니까요. 여러 개 조리할 때 저렇게 요리하면 좋습니다. 아, 토치 나갑니다. 아, 저렇게 좋고요. 위에 불맛 또 올려주는 거야. 아. 맛있겠다. 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말 없이 다 해주는. 그래서 집에 손님들 왔을 때 신랑이 저렇게 도와주면 너무 좋아요. 낭만가 더 많네요. 원래 숟가락 좀 놔줘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안 해도 말하고 다 말하지 않아도. 그러면 요리할 맛 나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시고 있는 거죠. 네. 좋다. 너무 좋으시다. 너무 고맙죠. 맛있겠다. 와, 와 메뉴가 스케일이 와 대박이다. 이런 아침 지금 순식간에 만들어낸 게 불고기, 마늘 좀 볶음, 고등어 구이, 계란찜, 시금치 된장국, 보리 된장까지 거기에 어란까지 올렸어요. 와 어디 출품 작품이 아닙니다.